무혐의. 언블리버블한 식구를 위해선 더 언블리버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몸푸셨어요? 아유, 더 심각하게 굴었죠. 땀 너무 흘리면서 긴장하고. 올림픽 때보다 더. 어머. 그리고 이어지는 리얼 고개 시구. 우와. 엄두조차 안 나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도 못 잘 거야. 뜨거운 또 관심까지 보여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수지 씨 다음에 또 멋진 시구 기대할게요. 수목국 시청률 1위, 매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런데 이런 명품 드라마도 피해갈 수 없는 순간이 있으니 바로 드라마 속 오게티, 미친 수다된 레이더망에 딱 걸린 그 장면. 드라마만큼이나 흥미진진합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니 너의 오게티가 보여. 너목들 오게티 첫 번째, 박사 이종석 씨를 찾아 다급하게 집안으로 들어가는 이보영 씨. 이 장면의 오게티 눈치채셨나요? 확인 들어갑니다. 열쇠로 현관문을 여는 이보영 씨. 그런데 집안에는 전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수컷이 마법까지 사라진 잠금 장치. 경찰도 의심할 만하죠? 이상하다. 오게티 두 번째, 점심 식사 중 열띤 토론을 벌이는 이보영 씨와 검사. 당연하죠. 들었다고 봐주면. 이 장면에 어떤 오게티가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도구. 이보영 씨가 들고 있던 손가락이 들었다고 갑자기 직대로 변신. 이보영 씨도 알고 있었나요? 그렇죠. 저도 좀 당황했어요. 조금 저도 걱정을 하긴 했는데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또 막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보영 씨.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상한 짱변집 편. 이종석 씨가 선반 높은 곳에 올려놨던 소금통. 그런데 돌아서는 단 몇 초 만에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술. 왜 저래? 소금통. 이번엔 이종석 씨가 누워있는 쿠션에 주목해주세요. 방금까지 무늬가 있었던 쿠션이 어느새 회색으로 변신. 오늘 여기서 자. 이종석 씨 몸 상태에 따라 색깔이 변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 그거구나. 오게티구나. 몰랐어요. 이거 촬영할 때는 사실 이 쿠션이었나 이 쿠션이었나가 헷갈려갖고 그냥 아무거나 베고 자긴 했었거든요. 네, 이제 중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한 스릴러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찾아갈 거예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컴백과 동시에 3주 연속 1위, 무서운 돌풍을 몰고 있는 시스타. 그런데 난데없이 무대 위에서 정체모를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명 타조춤이라 불리는 그녀들의 댄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1위한 기쁨을 어떻게 좀 몸소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1위를 하게 된다면 네. 타조춤을. 왜 하필 타조춤인가요? 의상이 약간 타조스러운 의상이 있었어요. 이제 밑에가 이제 털로 풍성한. 아이를 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좀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타조춤이 어떻게 되게 돼서. 타조춤의 창시자 효린의 춤. 이렇게 똑같아도 되는 건가요? 진짜 타조 같은데요? 네. 자신이 타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조금 누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조금 눕고. 예. 표정은 도도하죠. 네, 도도해야 돼요. 예. 웃으면 안 돼요. 네. 작은 머리에 긴 눈, 표정까지 타조와 높은 싱크율을 자랑하는 다솜장의 타조춤은? 아니 뭔가 이상한데? 아유 잘하네요. 굉장히 잘한다. 아유 잘한다. 창사 효린의 칭찬에 입은 소유의 타조춤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덕분에 저희가 정말 과분한 상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광열 씨 아내 전지현 씨를 쏙 빼닮았고요. 제가 딸만 있으면 아들 정말 탐났습니다. 진지한 카리스마 배우 정광열을 정말 무너뜨린 가족 간의 돌직구 유쾌하고 화목합니다.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집에 인기 있어 맞죠? 집단이 싸우게 돼요. 아, 왜 그래? 참는 거예요. 나 그동안 <그런가? 웃음> 이거 분싸움이에요? 이거 이 프로그램 이상하네. 저분이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정강열 씨 오늘 콘서트 한다고 해서 찾았는데 오늘 뭐 노래 부르세요? 제가 아니라 제 아들이. 아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강열 씨의 아들 정동혁 군. 오, 되게 크네요. 아내 박수진 씨입니다.
가족이 전부 모여서 뭘 하시길래? 매년마다 이제 네. 그 자선 콘서트를 해요. 예. 정강렬 씨 가족은 2010년부터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직접 찾아가